그래서 뭐 굉장히 즐겁게 하고 가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댄스를 하러 왔을 때 제가 뭔가 막 가르치는데 너무 꽂혀가지고 수업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은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 표정이 밝지가 않고 내가 오늘 너무 못했나? 라든지 내가 오늘 뭐 했지? 라든지 약간 뭔가 성취감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의 욕심이었죠. 그거를 살짝 내려놓으니까 너무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수업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연습생 했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슬픈 마음으로 캐나다에 왔는데 이제 이민을 했어요, 캐나다에.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때까지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 왜냐면 전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딱히 사회생활이라는 걸안 해봤거든요.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너무 오래 쳐왔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춤을 안 추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단어 그대로 엄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엄마라는 그런 직역보다는 어떤 거에 이렇게 마스터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마랑 제 이름 키샤에서 마무리가 키샤, 마마 키샤 이러면 좀 부드럽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마마랑 제 이름이랑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불린 거예요. 제 닉네임 같이. 비욘세 베이비보이였나? 외국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긴장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고, 제가 빌린 거니까 혼자 연습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시간이 저녁 되었으니까 여기 또 해도 빨리 지잖아요. 이미 밖에 나오니까 약간 어두컴컴한 거예요.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에 또저 혼자네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서 이제 음악을 딱 듣고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막 울었어요,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승객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밤에 차 지나가는 그 불빛 속에서 혼자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벌떡 또 일어나서 또그 다음 수업을 했죠. 근데 그때는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번째 수업 때는. 그래서 신나게 수업을 하고, 그럼 저 혼자 신났을 수도 있는데, 신나게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힙합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고집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어떤 계기였는지는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시점에서 내가 케이팝을 추는 나를 보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케이팝을 진짜 잘 추는구나. 아, 나는 케이팝을 진짜 잘 추는구나. 뭔가 내가 케이팝을 출 때랑 다른 장르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힙합을 출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방송 댄스를 해야 되겠다. 형태는 학원이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걸 꼭 해봐야지가 저의 인생의 목표이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봐서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모든 게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정말 제
제작에 성공을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데뷔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